네, 안녕하세요. 전 푸른아우 성강사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그 음란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음란물 하면 고민도 되고 실질적으로 막 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 음란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고민이 많이 된 나머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음란물이 보면 지금 홍수처럼 막 흘러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음란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냐면 좀 사과부터 좀 하고 싶더라고요. 음란물이 너무 많은 세상, 그리고 너무 쉽게 찾아지는 거,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막 공격당하는, 이게 과연 진짜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성교육자로서 아이들한테 음란물이 나쁘니까 그냥 보지 말라고만 해서 이게 될 문제인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그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음란물이 홍수 같아서 홍수에 쓸려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음란물이 홍수처럼 막 흘러넘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막 그냥 쓸려 내려가고 있는 느낌? 근데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른들이 야동이 나쁘니까 보지마 이렇게 되면 마치 쓸려가고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 왜 거기 있어 라고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쓸려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진짜 지적받고 물로 숨는 게 아니라 털 뻗어서 진짜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그 친구들을 혼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야동 그 홍수 속에서 아이들을 손을 잡아서 꺼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참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란물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어른들은 자꾸 사기고 가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성의 정의는 관계인데, 관계 속에서 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도 단계도 시간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고, 떨리면서 손도 잡고, 더 믿을 만하면 발장도 끼게 되고, 또 그런 관계들이 깊어지면서 손도 잡고, 이런 단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죠. 왜? 관계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야동이 사귀고 가짜인 이유는 실제로 성관계를 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걸 실제로 촬영했냐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관계가 있냐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 교육을 갔는데 야동은 가짜고 사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진짜로 하던데요, 걔네 두고 하던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행위를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사귀고 가짜인 이유는 설정 자체가 사귄 거죠. 관계가 없는 성이기 때문인 거죠.